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축입니다. 그저께는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어제는 횡보를 하는 등 답답한 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저께의 경우는 여기 PCE 데이터가 예상과 같이 6%, 그리고 코어 PCE가 예상과 일치하는 5%가 나오면서 주가가 랠리를 펼쳐졌지만, ISM Manufacturing Index가 49.7이라는 예상치 대비 49를 발표해주면서 실제로 경제가 점점 쿨다운, 즉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는 힌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49라는 숫자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ISM Manufacturing Index가 47을 가리킬 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 빨강 영역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ISM Manufacturing Index가 거의 이렇게 45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리세션은 아니라도 적어도 하락의 트렌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연준의장 제롬 파월이 소프트 랜딩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ISM 매뉴팩처링 인덱스가 발표되고 나서 아틀란타 페드 GDP 포카스트는 4.2% 정도에서 2.8%로 급격하게 GDP 예측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달러 또한 하락하면서 이제는 103.40달러까지 하락의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경제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연준은 경제가 쿨다운하기를 원하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가 정말 쿨다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여줌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기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 경기 침체가 없이 소프트 랜딩을 한 채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인데, 지금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어제는 어땠을까요? 어제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11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26만 3천 명으로 20만이라는 예측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고용시장은 매우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또한 사실 연준 측에서는 다가오지 않는 데이터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10년 국채금리는 3.5%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2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또한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의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낮아지면서 기업의 적중가가 상승하는 양상과 함께 주가가 올라줘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최종금리로는 5%를 향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올라가면서 월급 인상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는 상태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금의 가격은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성장률이 정체되는 환경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경제 GDP는 높아지는 제품 가격과 함께 노미널 기준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아직입니다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발맞춰서 급여가 그거에 맞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니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명이 돈을 더 받게 되는데 기업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생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률은 정체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지속된다면은 사람들의 급여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아니니 아끼게 되고, 그 와중에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연 감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죠. 그냥 이번 달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 9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1월 계속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 있어서 열리는 일자리가 1.7배에서 1.8배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취직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실업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 유입된 노동자보다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의 양상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줄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하고 인력 비용도 상승하고 그것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지 못한다면은 지금 약18 정도의 고평가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S&P 500은 지금 현재 S&P 500의 earning per share가 220달러인 상태 속에서 ISM Manufacturing Index 그리고 Stagflation 등의 우려와 함께 실적이 악화되면서 만약 S&P 500의 전체 EPS인 earning per share가 200달러 아래로 줄거나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은 당연히 안 되거니와 고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S&P 500은 하락 전환을 하면서 동일한 P/E 멀티플인 18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36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200 곱하기 18은 3600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S&P 500이 저평가의 멀티플이라고 할수 있는 14 배수를 적용시킨다면은 S&P 500은 2800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시장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기업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고 기업의 마진율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양상으로 시장이 가게 된다면은 주가는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하락 전환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든, 또는 리세션이 오든 간에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최대한 기업의 어닝이 피해를 적게 보는 섹터이면서도 저평가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크로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업 및 섹터에 대한 리서치는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새로운 먹거리가 어떤 기업인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새로운 그 먹거리와 그 대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저 또한 이렇게 매매 내역을 공유하면서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희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매크로에 관련된 데이터는 정말 많고요. 그 관계 속에서 시장이 무엇이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매크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부 다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냐 또는 올인을 해서 한판 승부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투자한 돈의 비중을 얼마만큼 조정하는 기준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생각보다 우려가 적고 많이 완화되는 시기가 온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텔레그램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매크로의 지표와 관계들이 앞으로 우려할 만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면,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새롭게 유입할 투자금의 양은 보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환경에서는 고평가 기업들은 철저하게 피하고, 경기의 흐름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일수록, 실적 악화가 기대되는 만큼, 더더욱 투자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오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혹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지언정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면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 또는 기업에 투자를 해나간다면 오히려 기업이 저평가할 때는 매크로 환경보다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좀더큰 비중을 둬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